시네리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쓰기 시험. 오케이. 딱 한 군데 틀렸네. 눈치챘구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할까요? 시작!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됐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였더라?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자, 김동원. 네. 들어가시고요. 네. 오케이.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의 문화, 한국과 똑같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뭐였더라?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좋고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이 뭘 안 해놔가지고 급한 건데. 오케이. 다음 문장. White day. 그렇죠. White day. What?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더라? 그렇죠. 그래서 white day가 뭔지 몰라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그렇죠. 미국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발렌타인데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럼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is it like?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White. 그래서 white day가 무엇과 비슷한지 묻는 표현. 됐습니까? white day는 무엇 같니? What is white day? 그렇죠.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죠. What is white day like?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like가 절대로 좋아하다는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바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like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라는 어떤 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거였죠. 그렇죠.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게 될 거고, 그것은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니? is it? 하면 될 거고,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white day가 언제인지 묻는 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it white day를 쓸 것 같으면 it을 안 써야 되고, white day를 안 쓸 것 같으면 it을 써야죠. 그래서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죠.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그리고 또 이 질문은 when is it 또는 when is white day? 그러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참, 이 대답은 어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한국 사람이고 이런 질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미국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미국에 White Day가 없으니까. White Day가 무엇 같니? White Day는 언제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됐습니까?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How do people celebrate? 그렇죠.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In Korea. In Korean이 아니죠. 됐습니까? In Korea. Valentine's Day. 아이고야, 묻는 말 아닌데.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고요. 뭐라고요? In Korea, only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발렌타인데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어느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어, 이거?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잠깐만,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됐습니까? Okay, and 이상하게 썼네. Okay.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그랬더니 이제 미국과의 차이점을 지금 이 말은 어느 사람이 하는 거야?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Valentine's Day. 자, 그래서 이 과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전치사. 됐습니까?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 무엇? 발렌타인데이.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원래는 이름씨야.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다. 근데 얘는 언제가 됐고요. 얘는 어떤이 됐고요.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얘는 어디가 됐고요.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엇? White Day. 언제? On White Day. 언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 미국? 어디? 뭐 하나 빠트린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In Korea.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쓰기 아주 잘 했고요. 오케이, 한국인에서 해놨네요. 한국에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훌륭합니다.